네, 여러분, 여기 서울지부입니다. 서울지부 세션, 마음 세션이 있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올라와서 조금 전에 한 3시 반부터 우리 지역 리더 아가들이랑 소통하면서 이 아가들과 소통했던 내용이 우리 그 가쁜 토크 구독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가쁜 토크의 동영상 문을 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무아가 참나다. 여기서 무아란 내가 없다는 뜻이죠. 내가 없어질 때 참나가 그때 본성 자리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나라는 걸잘 알아야 무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을 때는 진짜라고 믿고 있어.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알아지는 거지. 원리를 알고 원수를 사랑하라가 원수조차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원수가 아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사실은 은인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전히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데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란 뭐냐면 내가 아닌 존재를 나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그 존재가 가짜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하고 자각하면서부터 나라는 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참나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아, 내가 없다 해서 나라고 이제까지 가짜죠. 내가 없어야 참나인데 그 가짜인 내가 나라고 행세했는데 그 가짜인 나의 작용과 그거를 내가 속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요. 존재하면 일단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아야 돼. 에고는 그래서 가짜 에고죠. 가짜. 에고를 가짜라고 하죠. 그 에고라는 나는 가짜고 그 존재는 나를 괴롭혀. 평화를 주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타인을 힘들게 해서 미움받게 해. 미움의 에고죠.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왜 괴롭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왜 힘들게 하겠습니까? 응?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특징은 그 에고는 무조건 집중받으려고 해요. 집중받지 못할 때 살아남지 못하죠. 죽어요. 그래서 에고는 막 심심하면 미쳐요. 무슨 사건을 벌려야 돼. 사고를 쳐야 돼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죽거든. 죽을까봐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집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받을 때 집중받는 그 자체가 나를 방해하고 남을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해봤죠? 공부할 때내 생각이 아 공부 열심히 해서 몇 시간을 해도 막 무아지경으로 공부를 하고 싶잖아. 공부와 하나가 돼야 돼요. 나가 사라져서 공부가 돼야 공부가 재미가 있고 공부를 잘해. 그때 참나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려고 했더니 아우 머리가 아프네 몸이 여기가 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집중시키고 있어 지금 머리 아프다 여기 힘들다 계속 생각이 들어 아저 이쁜이가 생각하고 꽃분이 생각나고 영철 씨가 생각나고 계속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내 뜻은 뭐죠? 일 잘해서 승진하고 싶어 그러면 나가 사라져야 돼 참나가 돼서 무아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일을 하면 행복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막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나가 있어. 절대로 일에 집중 못해. 나에 집중해줘야 돼. 그 에고가 어때요? 어, 막 일하기 싫다. 이렇게 마음 올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그리고 일하려니까 왜 이렇게 귀찮고, 아, 여기저기, 아우, 아파.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작용이냐? 나가 하는 작용이에요. 가짜인 에고. 나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가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할때 무아지경이야?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내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크게 일을 하는 거야. 응?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치유 세션을 받으러, 힐링 세션 받으러 예전에 한때 굉장히 날렸던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아, 그분의 몸에 에너지를 보는데 정말 그 나라는 에고, 선관념이죠.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경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축구선수는 운동장에 가면 공밖에 없어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공만 있어야 돼. 축구공만. 그래야 되는데, 이 하는 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나에 집중을 하니까. 무아가 되지 않으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 나라는 에고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 또, 남의 일도 방해해요. 내 일뿐이 아니라. 그래서 꼭 무엇을 한다고 할때 부정성을 쓰는 사람이 있어. 아, 그거 아니거든? 틀렸어. 그게 되겠어? 절대로 그 사람한테 집중 안 해줘요. 이 나한테 집중해야 되거든.
미움 쓰고. 그렇죠? 제가 강의하다 보면 꼭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갑자기 지난번에는 강의를 하는데 사복을 3박 4일 맞개명해서 어떤 아기가 양말을 주섬주섬 벗어요. 막 그래서 나는 강의하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 양말을 벗으니까 이렇게 앉은 뱅이 의자에 우리는 앉아서 명상도 하고 강의 드릴 때도 거기서 그러더니 그 막 발가락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해주는 거야. 상대의 말에 집중을 못 해주고 나한테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꼭 나한테 집중해야 돼. 그리고 상대가 얘기할 때 뒤에서 웅성웅성 떠들고 전부 그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또 하려고 할 때 집중을 못 해주는 막 아프게 하거나 생각이 계속 돌아가게 하거나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안 되게 하면 그게 바로 가짜 에고가 자기한테 집중해달라고 이 에고는 내가 하는 거에도 참나가 하는 일 참나가 하지요 참나가 하려는 일도 계속 방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도와주질 않아 응?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위에 상사가 뭐 합시다 이럴 때 네 합시다 하고 집중을 안 해주고 꼭 아 그거 틀렸는데 앞에서 꾹 참고 있다 뒤에 와서는 부정성을 쓰고 미움을 쓰면서 자기한테 집중시켜요 오직 자기한테만 집중하라는 게 에고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망하고 잘 안 되면 어때요? 본인도 손해를 봐. 사랑을 못 받고. 그러면서도 그래요. 한민족이 단결이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죠. 하나하나는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헛똑똑함인 거예요. 에고가 자기한테 집중받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항상 말이 많고 다 그냥 이 앞 집산이 되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이런 결과가 전부 에고 때문에 그렇죠. 에고가 사라지면 그게 사람이든 어떤 목표든 어떤 일이든 공부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무아지경이 돼 그거와 하나 되니까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을 방해하고 있고 남을 회방하는데 내 인생을 쓰고 있고 또 하나 내가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잊고 막 공부를 하고 재미가 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봐. 방해꾼이 없었을까요?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딴 생각이 없고 막 몰입해서 가장 신뢰로 좋은 게 게임할 때 어때요? 게임할 때 막 무아지경이잖아.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있을 때 어때요? 오직 그 상대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 가끔 일생에 몇 번 안 오죠. 그럼 무아지경이. 그런데 이제 프로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되거나 이럴 때는 다 그걸 할 때. 세계적인 어떤 대가, 어떤 분야의 대가는 다 그 일을 할 때만큼은 무아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항상 무아인 거예요. 항상 그냥 암 상태에서 나를 방해하는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순종이죠. 남도. 남에게도 나에게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참나 상태로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에고가 그렇게 집중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이때 알아차려야 돼. 이 나가 가짜라는 걸.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아니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왜 딴 생각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은 내가 아닌 거지. 가짜인 거죠. 가짜 에고가 하는 생각이죠. 끊임없이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남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불행하게 하고 남을 방해하고 미워해서 또 미움받고 그러면서 에고는 살아남으려고 해. 미움받아야 집중받는 거니까. 꼭 사랑만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집요한 집착 살기로 사랑도 받고 싶지만 미움을 써서 미움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안 죽거든요. 이 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인정받고 사랑받고 집중받아야 돼. 살아남아요. 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집중받는 욕구. 집중받으려는 욕구가 가장 강해. 그런데 막상 집중받으면 어땠죠? 어떻죠?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잖아. 연단에 나가면. 왜 그럴까요? 에고는 가짜니까 집중받으면 그거를 수치스러워서 받을 수가 없어. 또 하나 에고는 약하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사람이 집중을 받으면 그 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 스타들 중에 정신병에 걸리거나 마약을 하는 아기들이 그런 거예요. 이 에고가 그 살기를 그 집착 살기를 대중의 살기를 다 받아낼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워. 너무 아프고 괴롭죠? 나가 있으니까 그 살을 맞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 살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은 미인 박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눈독 맞는다 이러잖아.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동남아나 돌을 많이 닦는 데 가면은 몇백 년씩 사는 도인들이 있대요. 근데 세상에 속세에 내려오지 않고 독을 맞으니까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온몸이 그냥 핏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반투명하대. 거기 이렇게 앉아서 수백 년 동안. 그러려면 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냥 나무로 태어나지. 이슬만 받아먹고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하늘만 보고 있고 나뭇잎만 본대요. 왜? 사람을 보면 그 독을 받으니까. 분별심이 독이에요. 수치의 분별심. 그런데 인간만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분별하지요. 동물들도 그 애고의 분별심이 인간보단 적지만 있어. 가장 없는 게 자연. 산이나 들이나 하늘 이런 거. 분별심이 없죠. 독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를 쳐다보면서 독을 받지 않으니까 몸에 그 수치 독이 없고 그러니까 수백 년을 살지만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죠. 그렇게 살려면 나무가 되지 왜 인간으로 태어났겠어.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때 소통할 때 독을 맞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여러분 힘이 빠지고 괴롭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막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 맑고 수치 에너지, 분별심의 수치 에너지는 탁기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생명을 주거든요. 특히 본래 영체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지요. 헤라 엄마랑 같이 있으면 희망이 솟고 힘이 나고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 무아인, 그 가짜 애국에서 나오는 그 독이 없는 거예요. 수치 탁기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오직 참나인 사랑만 현존하니까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가짜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그 욕망 때문에 괴롭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일이 잘 되면 모를까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일이 오히려 안 되고 힘들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게 난 줄 알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올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올리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괴로워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데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성공한다 할지라도 죽을 고생을 하고 엄청 괴롭게 할 거야.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도 처음에만 조금 만족하지 또 도전해서 언젠가는 쓰라림을 맛보죠. 왜 그런가?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애고가 가짜니까요. 그게 괴로움만 주니까 나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또한 그 에고는 가짜지만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막 머리 생각을 막 끊임없이 돌리고 몸을 막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막 하지 못하게 막 아프게 하죠.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능시험 보는 날 아침은 어때야 되죠? 내가 수능시험 잘 보는 걸 원하죠. 그럼 몸 컨디션이 더 좋고 생각이 안 나던 것도 나야 되는데 수능시험 보고 중요한 일 있는 날마다 꼭 몸이 아파. 왜? 그 가짜 에고가 자기만 집중받으려고. 수능시험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야. 나에 집중해. 나 이렇게 몸 아프지. 여기 집중해줘.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에고예요. 집중받겠다고. 응? 그 존재가 나라면 그 수능시험에 집중하겠죠. 수능시험과 하나 되려면 나아가 사라져야 돼. 그 가짜 애고가. 그래야 수능시험이 돼서 잘 풀겠죠. 어떤 거든 이와 같아. 우리는 이 육체가 아닌 실체가 없는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걸 쳐다볼 때 그거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고 그거와 하나 돼야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지혜가 나와서 그걸 잘할 수가 있어. 그것도 재미나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힘들다가 올라오고 제일 많이 올리는 게 힘들다죠. 힘들다고 하면서 못하게 방해해. 공부할 때 막 힘들다고 올리고 일할 때 막 괴롭다 귀찮다 힘들다 올리고 하면서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 애고가 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야. 자기인 줄 알지만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꼭 사고가 터지고 아프고 이게 정말 살기 애고죠. 집중받겠다는. 무서운 애고를 자신으로 알고 그런 사람은 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가 팬클럽을 만들고 영채와 헤라 엄마한테 집중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중해주지 않아야 죽어 그 애고가. 그리고 그 애고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남을 사랑하거나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그 나라는 애고가 자기한테 집중받기만을 원해요. 오직 존재의 목적은 집중받기 위함이야. 내가 죽어도 좋아 집중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심지어 막 암 같은 거 만들어서 죽어가면서 그 몸에 집중해 주기를 그 아프게 하면서 자기한테 집중해 달라고 하는 그 애고. 그 애고가 가짜임을 알아야죠.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영채에게 집중하라고 아가 팬클럽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엄청 따르고 좋아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게 뭐예요? 절대 남을 나한테만 집중해. 근데 그게 진짜란 줄 알죠? 진짜라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일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시키면 거기에 집중을 못해. 뭐 이랬어요. 여기가 아파요. 힘들어요. 일이 생겼어요. 계속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했을 때 그걸 못하게 방해하면서 집중력을 흐트리고 본인만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가짜 그 놈 바로 그 놈이 그 하는 놈 그 하는 놈이 자기를 돌이켜 봐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우 왜 이렇게 오늘은 공부에 집중이 안 돼 할 때 여기 몸이 왜 이렇게 아파 할 때 그 아픈 놈이 내가 아니었구나. 나를 방해하는 놈이었구나. 내가 남의 일을 도우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남은 없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마음으로 보면 다 나야. 견성을 해보세요. 다 나죠. 산천초목 삼라만상이 나예요. 모든 인간이 다 나야. 그런데 그 또 다른 나인 나를 도우려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절대 안 돕습니다. 내가 나를 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남을 돕지 못하게 해. 응? 참 나야지 남을 돕고 나를 도울 텐데 하나가 돼서 내가 아니니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그 가짜를 좀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짜가 너무너무 커졌을 때는 인격체까지 형성하지요. 우리 아기 중에 제가 헤라 마음쇼 부산인가 갔을 때 어떤 아기가 방청객 중에 이렇게 손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헤라님 제가 정신과 약도 먹은 경력이 있고 그런데 제 속에서 항상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 가짜 나예요. 집중받으려고 너무 괴롭대.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틀렸어? 제가 널 좋아하겠어? 막 이렇게 올라온대요. 괴롭히려고. 근데 이게 이 아기가 본인 속에서 올라오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버리고. 나지만 내가 아니죠? 그래서 에고를 인정해줄 때 내가 아님을 뚜렷이 안 상태에서 하지만 내 속에 있으니까 또 다른 나로 인정해줘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인정해주는 거를 하고 지금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센 겁니까? 방해하는 게. 세상에 남하고 얘기도 못하게. 어? 집중하는 그 아기를 알아차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마음공부에서 아 이거 가짜라니까 버려야 돼 하고 외면하는 아기가 있어요. 가짜 나를 가짜임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외면하는 줄 아세요? 너무 진짜 같아. 얘가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인정해주기 싫어. 진짜라고 인정해주면 얘를 인정해주면 진짜가 될까봐 너무 진짜 같으니까 그래서 가짜임을 알면 인정해주기 쉬우라고. 응?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내 속에서 이상 그 걔 틀렸어 막 이렇게 귀신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얘가 가짜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줘야 가짜는 내려놔 내려가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 망할 거야. 네가 되겠니? 돈도 없고 하고 막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 이때 이 마음을 자꾸 외면할 거야. 부정할 거야. 왜? 너무나 이게 내 마음이라고 느껴지니까. 참나 같으니까. 참나가 아니라고요. 가짜 에고예요. 가짜가 나를 방해하고 자기한테 집중시키는구나. 일을 성공 못하게.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축구를 할 때 축구만 해야 돼. 공만 쳐다보고 골대만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 기분 나쁘고 누가 사람들이 나 쳐다봐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남을 의식하는 애기들이 다 그거야. 남의 시선을 되게 의식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예요? 나한테 집중받고 싶은 그 애고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가짜예요. 집중받아서 뭐 할 건데요? 응? 끊임없이 집중받고 싶어. 이 애기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집중받는 얘가 거기에 집중 못하게 할 거야. 굉장히 질투가 심해요. 가짜 애고는. 그래서 내가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하고 내가 남자친구 집중하려면 또 그거 못하게 하고 응?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매진하려면 또 그거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못하게 방해해. 자기만 보래. 자기만. 그 애고가 클수록 그 에너지가 크니까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 더군다나 단체로 협력해서 하는 일일 때는 그 단체에서 굉장한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자는데 혼자만? 틀렸다고 하고, 반항하고, 부정하고. 그런 존재가 내면에 있는 거죠. 그게 가짜 에고예요. 그걸 뚜렷이 알아야 돼. 가짜인 줄 알아야 인정해주기가 쉬운 거지. 진짜인 줄 알고. 그 존재가. 여러분이 부정성 쓰고 미움 쓸 때, 그걸 왜 인정 안 해줘요? 너무나 자기 같아. 진짜 같아. 그리고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 자꾸. 가짜예요. 가짜인 줄 알면 그게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가 없죠. 가짜인데 황금이 가짜고 똥이 가짜야. 그럼 그게 황금은 좋고 똥은 나쁘다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황금은 좋은 거고 똥은 더럽고 이거 가치 없는 거야 이러지. 이게 다 가짜야. 그게 그거지. 황금이나 똥이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그 마음이 그냥 가짜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데, 그 마음을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음 보는 걸. 그래서 그 마음 인정해 줄 때 두려움 느끼고,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거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 못한 거야. 수치스러워서. 아픔 인정하고. 그러면서 가짜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 두려움과 아픔, 수치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짜인 걸 언젠가 마음으로 뚜렷이 알게 될 날이 오면서 이게 딱 분리가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닦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호두꺼 하니까 여러분도 한 10년 닦으면 딱 분리가 일어나요. 그냥 딱 올라오면 아, 이 가짜 떠올랐네 이러고 아픔 느껴주고, 가짜인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니 그래서 그런 거지 하고 느껴주고, 그걸 보는 두려움 인정하고 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가짜 나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와서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나라고 진짜라고 느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는 마음의 세상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세상에서 버린다고 그걸 하나도 안 느끼고, 대부분의 수행단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 버려서 어떻게 됐냐? 그 마음이 더 커졌어. 꽁꽁 인정해줘야 버려지는데, 써줘야 버려지는 마음을 하나도 안 쓰고 인정도 안 해줘서 다 꽁꽁 묻어놨어. 그 마음한테 계속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고가. 잘못된 방법이죠. 그 마음을 인정해야 사라져요. 그리고 가짜인 줄 알게 돼요. 먼저 가짜인 줄 알고 인정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확연히 가짜임을 뚜렷이 아는 날이 와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가짜인 줄 알아야지, 이 에고가 일으키는 마음이 가짜인 줄 알아야지 이 마음을 없애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짜임을 알면 참나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니까요. 그 가짜로부터 벗어나야 나를 방해하지 않고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죠. 그래서 그 에고가 큰 악일수록 굉장히 집중받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나 진짜 같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성공한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 마음을 딸려가면 갈수록 인생은 괴로워지고,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게 아니고 진짜 큰 성공은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마음이 나쁘다고 다 버렸어. 그러면 그 마음에 시달려서 내 나 인정해 너 왜 나 버렸어 해서 그 마음과 늘 싸우게 되고 괴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으로부터 가짜 나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가짜임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가짜지만 나의 일부잖아. 가짜지만 그게 또 뭐 참나에서 나왔으니까 진짜죠. 이 에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느끼는 아픔을 인정하고, 사랑 못 받아서 그 올라오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그 에고, 가짜 에고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에고는 남한테만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방해한다는 걸 아시고 오직 여러분이 영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사라지게 돼요. 오직 영체에. 그리고 또 하나, 무아설이 나온 이후에, 불가에서 이제 불교에서 무아설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 닦다가 다 이제 안 닦고 많이 도망가서 그 다음에 진화라고 했죠. 무아를 참나. 내가 없다와 참나, 진화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저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마음공부 시작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됐을 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가 사라진다는 거. 깨달음이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한참 마음 버리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구나. 나는 처음에 깨달음을
이게 향해 왔을 때 내가 훌륭한 깨달은 사람이 돼서 남한테 사랑도 주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막 세상과 더 어울려 소통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마치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녹아서 세상은 밝히되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초가 다 사라지고 이 불만 남는 게 깨달음이에요. 초는 그래도 그 초라는 존재가 있지만 존재가 없어져. 오직 밝히는 불만 있지. 사람들이 아무리 경배한들 그 경배를 받을 주체가 없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을 한듯그 미움과 욕을 받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 그걸 알고. 뭐야, 열심히 닦아서 깨달았더니 내가 그때 좀 사랑 좀 받을 텐데 사람들한테 그 사랑받을 나는 이미 없네? 존경받을 나도 없네? 그럼 내가 왜 깨닫지? 하면서 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즉 사랑받고 싶은 이 애고가 사랑 못 받는다고 아는 순간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다 세상을 향해 그냥 사랑을 그냥 발산하고 있을 뿐 거기는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몇달 동안 망연자실하고 돌을 닦지 말아야 되나. 내가 깨달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극심하게 올라와서 몇 달을 하다가 그때의 마장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그 이후로 이제 목숨을 딱 내놓고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돌을 닦았죠. 그 지금에 왔는데 지금 그래서 그 자아가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사랑받을 주체도 없고 미움받을 주체도 없어요. 그래서 편안해요. 왜? 사랑을 받으면 애고는 달콤하지요. 하지만 더큰 집착이 생겨. 이 받은 사랑을 뺏기지 싫어서 이제는 더 잘해야 돼. 이러면서 또 애쓰게 되고 사랑을 뺏길까봐 또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집착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미움을 받으면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나가 사라지면 사랑을 받아도 그런 집착이나 기대나 행복하고 뭐 이런 쾌락은 없지만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번뇌가 생기지 않아. 미움을 받아도 사랑이나 미움이나 똑같아요. 나는 받을 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도 없을 뿐. 그래서 편안하지요. 더 이상 날 방해하지 않아.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는 오롯이 내 빛을 발산하고 사랑을 그냥 고요히 주고 있을 뿐. 거기에 어떤 분별이나 번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도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거든. 거기까지 가는 길에 그 나는 죽어야 돼. 집중받고 싶은 나. 그래서 여러분 영체 체험을 할 때, 오직 영체에 집중할 때, 사실은 그 집중도 다 달라요. 영체를 체험한 나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기는 아직도 영체보다는 내가. 내가 이렇게 체험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하는 아기고, 오직 영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기. 그래서 그 영체만 바라보고 나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영체에게 모든 걸 영체가 이렇게 사랑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거를 자랑하고 그런 아기는 나가 많이 죽은 아기지요. 그 영체의 사랑 안에서 처음에는 나를 드러내던 애고도 영체를 자꾸 받고 호를 받고 자꾸 이 가짜인 애고를 자각하고 그 나를 자꾸 가짜로 인지하고 그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요. 해란마처럼 자아가 사라져서 편안하게 됩니다. 응?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게 되고 사랑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지요. 미움을 주면 주는 대로 받지요. 애쓰지 않지요. 오직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할 뿐더 이상의 어떤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도 없고 번뇌나 망상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자아를 없앤다는 표현보다는 자아가 가짜임을 자꾸 인식하면서 그 자아의 아픔, 살아남으려는 그 몸부림, 아픔과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식하면서 분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아지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아지경을 어떨 때 쓰죠? 아주 아주 행복할 때. 여러분, 무아지경은 수치와 두려움이 다 사라진 상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은 완전히 계속 무아지경으로 있지는 못해요. 지금 마지막 15도에서 따지면 마지막에 왜그 모구 단계에서 소 등에 올라타서 피리 불면서 올 때, 그때부터 사실은 깨달음으로 접어들었다고 하죠. 그다음부터 보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서 나와 소가 집에 오죠? 이때 소가 사라지는 단계. 그게 이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완전한 공이 되고, 반본 환원이 되는데, 이때
마지막 나가 사라지는 단계 있어요. 손은 사라졌고 내가 있는데 내가 보통 때 사라져 있다가 여러분에게 수치, 두려움, 살기, 탁기를 받으면 내가 또 잠시 나타나다 또 사라졌다. 마지막에 이제 깜빡깜빡. 근데 이때 완전히 내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무아지경에서는 두려움 수치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엄마 품에 안긴 그 갓난아이처럼 무한한 그 지복이라고 하죠. 그 황홀경. 온 우주가 지복에 잠겨 있어요. 황홀경에. 영적인 오르가즘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데 그 호흡과 우주의 호흡과 하나가 돼서 그냥 이 존재가 지극한 황홀감으로 오르가즘으로 빛나고 있는데 그 상태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수치 탁기를 받아서 살기를 받아서 두려움과 수치가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몸이 자각이 되고 마음이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좀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벗을 날이 멀지 않았죠? 어제 헤라TV에서 어떤 아기가 엄마가 임종을 준비하는 꿈을 꿨다. 네, 제가 임종 준비 중에 마지막 그 에고의 한 자락. 어떤 한 자락일까요? 여러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올라왔어요. 어떤 집단 무의식?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수치주고 버리는, 그 마음을 분별하는, 성에 대한 분별심이죠? 성을 수치주는, 그런 여성, 남성, 섹스를 수치주고 섹스에 집착하고 그런 성에 대한 성관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의 성의 성관념 애고가 이제 그거 마지막이에요. 그게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성관념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질기, 그 끈이 하나 달랑이달랑. 그 꼭지가 똑 떨어지면 되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가짜가 없을 때 지극히 황홀하다. 여러분, 그 우주의 오르가즘에 지복의 황홀경에 무아지경에 잠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가짜인 나, 나를 괴롭히는데 머리로 망상 떨면서 나에 집중하면 행복해지고 출세하고 그 인정받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 망상, 어리석음의 애고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남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아지경으로 오세요. 무아가 곧 깨달음입니다.